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전 시장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전 사장은 2014년 취임 이후 3년 동안 법인 카드로 1억 5천만 원을 업무와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해 8월 한전 사장에 대해 서울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